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?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. 시장에 자주 가시나요? 전통시장이라고도 하고 재래시장이라고도 하잖아요. 왜 전통시장이라고 하는지 궁금해했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. 언제부턴가 정치인들이 선거철에만 찾는 게 전통이 돼서 전통시장이다. 네. 아 그러면 왜 재래시장이라고 할까? 그랬더니 어떤 시장 상인분이요. 재래들 좀 안 왔으면 좋겠다. 그래서 재래시장이다. 네, 농담이었습니다. 그나저나 왜 정치인들은 선거철에만 시장에 가나 생각해봤는데요. 혹시 선거가 끝나면 물가가 또 올라서 미리 장보러 가는 걸까요? 2월 6일 화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잠시 뒤에 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고 계십니까? 대박사건. 네. 안녕하십니까? 김명준입니다.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.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.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.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